전 춤을 시작한 지 7살 때서부터 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쭉 전통을 한건 아니고 창작식의 춤을 좀 많이 추어왔었어요. 그러다가 진유린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이제 전통 춤 공부를 하게 되었죠. 전통 춤으로는 진유린 선생님, 제가 그리고 중대 나와서 국수호 교수님 제자입니다. 그렇죠. 전통보다는 좀 창작, 봄의 제전 뭐 이런 식으로 좀 창작 공연을 많이 했었죠. 그래도 해외나 뭐 이런 공연 갈때뭐 부채춤은 민속춤이니까 그런 식으로 뭐 살풀이 뭐 이런 거는 하긴 했었지만 이렇게 임해방류로 정식으로 배운 거는 진유린 선생님한테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죠. 입춤인데요. 남자들 그 사풍정감을 생각하시면 그런 분위기에서 더좀 경쾌하게 여자춤, 사풍정감과 이렇게 비교되는 여자춤입니다. 진유린 선생님이 안무를 하셨고요. 여성적인 춤입니다. 초반에는 중머리로 시작되는데 조금 그냥 극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이제 국거리로 가다가 나중에 장단이 동살풀이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때 그냥 이렇게 흥을 돋구면서 추려고 제가 노력을 하니까 그때 그냥 흥겹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입춤이 이게 진유린 선생님의 사풍정감 음악으로 많이 저희가 추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은 지금 입춤으로 나와 있는데 약간 흥춤, 여자들의 흥춤 비슷한 느낌으로 제가 치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더 편안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